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네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자가 붙어야 되는데, 청기누설, 놓치면 안 될 오늘의 관심 종목을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터틀 더하기 모멘텀. 요건데 어떻게 종목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게? 그러니까 터틀로 뽑은 종목. 좀에다가 강세. 네, 에다가. 그러니까 근데 터틀 자체는 이제 50일이니까 기간이 그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종목도 이렇게 잡을 수 있고 모멘텀은 아시다시피 이제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종목. 그걸 두 가지 팩트를 갖고 스크린을 해서 공통적으로 걸린 종목. 공통적으로. 네. 근데 개인들이 이거 못 합니까? 혹시?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이제 뭐 설정을 터틀을 설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엄청 이게 공식이 네, 네. 쉽지 뭐 이렇게 않죠. 눌러 갖고 뭐 클릭 클릭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모멘텀에 대한 그 정의. 그러니까 그것도 각 다 좀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약간 모멘텀이란 부분을 약간 주관 주관이라기보다는 팩트를 뭘 얼마만큼 올라가는지를 쓰는 걸 좀 다른 부분이라 뭐 약간 다릅니다. 근데 모멘텀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모멘텀 관련 어차피 모멘텀 관련 ETF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건 터틀 더하기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혹시 전 종목입니까? 지수가 아니죠? S&P 500 지수라든지 나스닥 지수 지수 그냥 빼고 그냥 전체? 종목 네. 네, 종목에서 뽑은 네. 거고. 이번에는 딱 한 종목 어제 한 종목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겁니다. 네. 퀀텀이네 퀀텀. 네. 알키 퀀텀. 네. 알키 퀀텀인데 네. 네. 그 보면 그 티커가 티커가 ARQQ라서 좀 헷갈릴 수 있어요. ARKQ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슷한데. 네. 그래서 거기랑 헷갈리면 안 되고 주는 이 회사는 이제 그림에 잠깐 보면 스펙이 인수하는 그러니까 스펙을 통해서 이제 상장한 거죠. 근데 이 회사는 퀀텀 클라우드라는 제품 서비스를 하는데 양자 클라우드죠. 한국말로 양자. 양자 인크립션 암호화 플랫폼. 그러니까 파스죠. 파스. 파스니까 클라우드와 해당이 되는 회사고 미국 주식 저렇게 갑자기 뛰면 회사가 뭐를 발표한 거죠 실적을 뭐가 나왔습니까? 실적 그 앞에 이제 올라올 때 실적 발표해서 실적 발표할 때 내년 그 상황까지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퀀텀 클라우드 파란색으로 된 거 눌러 보시면 넘어가 이거요? 넘어갑니까? 진짜요? 그 제가 바로... 실적 나온 거 그냥 거기서 안 넘어갈 건데 안 넘어요? 링크를 걸어놓은 뉴스인데 어쨌든 눌러보면 넘어간다. 네. 넘어가면 이제 그 거기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그 뉴스 그냥 그 맞춰서 나온 건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최근에 다시 이제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그 양자 컴퓨터 뭐 양자 관련해서 퀀텀 관련해서 다시 뭐 이렇게 보면 워낙 많이 빠지고 뭐 향후에 이제 다시 좀 선도할 뭐 이런 이야기들 워낙 이제 투자가 많이 들어갔고 뭔가 이제 결과물이 나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쪽 이야기도 뭐 심심치 않게 지금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자체도 지금 그림 보시면 많이 횡보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뭐 이 회사 그렇다고 돈을 벌지는 않는데 돈은 버는 경우는 아니지만 뭔가 매출이 더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주가가 이제 뭐 10달러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10달러 이제? 네, 네. 그런 상황이니까 거품이 좀 빠졌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지표를 볼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약간 테마성이 좀 있는
보통 실적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실적 앞두고는 못하죠. 이런 걸 얘기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지 네, 모르니까 네, 지금, 네, 지금 보시면 앞에 네. 많이 빠졌고 그 현재는 성장주를 사랑하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빠진 만큼 조금 조금만 호재나 뭐 이렇게 나오면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습니다. 일단 예. 전사에 찾아낸 종목인데 일각에서는 뭐 양자 컴퓨팅 뭐 아, 주가를 양자 보냈다. 주가에 많이 빠졌는데 다시 이제 좀 회복하기를 예. 그런 것도 기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첫 번 종목은 알퀴 퀀텀이었다는 거 네. 보여드리고 그 다음 서틀로 보게 되면 네. 이거 서틀로 기반한 겁니다. 네. 벡터그룹이라는 네. 기업이죠. 네. 이게 그 미국 네 번째 담배. 오. 약간 질이 나쁜가 봐요. 담배가 질이 안 좋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담배 그, 뭐 나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네.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 근데 세 명이 다 담배를 안 피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근데 이게 회사 자체는 지주회사하고 네. 밑에 이제 담배, 네. 부동산, 중개, 투자 이런 회사인데요. 그 그림 보시면 일단 추세 하락을 좀 벗어난 그런 흐름이죠. 일단 추가 상승 여력은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회사가 이제 예, 보시면 부동산 때문에 뭐 좀 빠졌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돌파 다시 이제 추세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리스크, 그러니까 즉 변동성이 최근에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 위주로 순위로 뽑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종목 어려워요. 이거 뭐 어떻게 읽어요? 에드탈먼 글로벌 에듀케이션인데 이 기업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뭐 간호대학 같은 거예요. 그 간호대학 같은 거죠. 뭐 저기 나오는 그 대학 자체가 의료 및 헬스케어 쪽인데 간호와 관련된 거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간호대학 같은 걸 운영하고 또 미국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 자금 세탁 방지 관련 전문가 인증하고 교육하고 평가하는 그런 그 저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가 이제 공인회계사 AICPA하고 미국의 의료 면허하고 시험 뭐 이런 것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쪽이 뭐 인기가 있는지 최근에 주가가 저도 이걸 처음 봤는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이거 그림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이제 정말 자동화로 다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검색해서 좀 볼만한 것들 뽑아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여러분들 하실 거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거 갖고 조금 더 한 번쯤 더 펀드멘털 분석도 해보시면 좋은데 저희가 느낌으로 보면 저 그래프는 어저께 그 저희 올려드린 거 보면 뉴욕 타임즈랑은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저 느낌이 딱 저 그래프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하는 사람이 보면 그쵸. 아름다운 그림. 왜냐하면 몇 달간의 그 기간 조정 이후에 그 기간 이상으로 폭발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하죠. 아직 거래량이 위에서 터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은 안 이루어졌죠. 근데 지금 뭐 시장의 영향을 좀 덜 받는 교육 이런 부분은 뭐 경기에 크게 영향을 많이 안 받으니까. 부사장님이랑 이사님이 두 분이서 이름을 좀 잘 지었어요. 전 이런 거 있잖아요. 훅 가거든요. 전 이런 거 있으면 막 찾아보는데 저거 갑자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거든요. 네. 저거 찾아봐야겠습니다. 저 회사. 자, 그래서 뭐 놓치면 안 될 그 오늘의 미국 주식인데 네. 있는데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계속해서 볼 건데 이번 종목은 제가 아는 종목입니다. 네. 엑슨 엔터프라이즈. 네. 테이저건을 만드는 건데 이게 어제 실적이 나왔죠. 실적이 네네. 잘 나왔죠. 네. 잘 나와서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좋네요. 네, 최근 전고점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인데 이 회사의 모멘텀은 테이저건은 아니고요. 뒤에 밑에 두 번째 보시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아 역시 네. 그 엑슨 에비던스 앤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도 어떤 여기 IR 자료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이 경찰이잖아요. 경찰한테 거의 미국 경찰한테 다 납품하는 건데 뭐 바디캠도 여기 끼고 그렇죠. 뭐 360도는 여기 끼고 뭐 그다음에 그 경찰차에 보면은 이렇게 블랙박스처럼 앞에 그게 이제 그 플릿인데 그걸 이제 여기서 다 보는 거예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그 관제센터에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서비스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올라가는 저 매출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테이저건이나 바디캠을 팔아서 하드웨어를 팔아서 그 늘은 게 아니고 저 서비스를 계속 저도 구독처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전 매출이 올라오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 최근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경찰에 대한 그런 이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까지 합쳐져서 주가가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공부하다 보면 시간 잘 가겠네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걸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 우리 교수님 테이저건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맞을 일도 없죠. 제가 없지만 맞을 일이 왜 있습니까? 제가 맞는 걸 이렇게 보통 미국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를 많이 보죠. 예, 총, 뉴스 많이 나오죠. 예, 총기 규제 때문에 저것을 많이 사용하려고. 제가 참고적으로 이런 걸 여러분들을 그 이사님이 저 대충 설명을 해주시지만 저런 궁금한 가장 방법은 저 회사의 홈페이지들 하면 유튜브 그렇죠. 영상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저는 딱 그거 보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느낌 좋습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유명한 기업이니까요. 다음 더 유명한 기업이 나오는데 러지텍 인터내셔널. 네. 이거 만드는 기업이죠, 이거. 그렇죠. 뭐 거? 예. 게임과 좀 더 이제 연관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그런 관련 기업들 상 안 좋으니까 주가 보시면은. 네. 뭐 계속 줄줄줄줄 빠지다가 최근에 또 좀 그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발표하면 또 갭상승 일어났어요. 오늘인가 어제 뭐 투자기는 오늘 새로 부연대가 나왔던데요. 네네. 네. 무슨 거? 아이디어 하나가. 그래서 지금 흐름 자체가 이제 다시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대부분 최근의 종목들이 추세를 그 전체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 거는 실적이 이제 그 발표가 좀 좋게 나올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그래요. 아닌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계속 듣다 보니까 혹시 사면 좋은데 언제 파냐라는 질문을 나오면 어떻게 답하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종목도 보통 보시면 작은 경우는 50일이니까 한 두 달 뭐 두 달 넘잖아요. 거의 상승 분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터틀로 뽑은 것도 그렇고 그게 한 50일인데 그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동 평균선으로 봐도 6개월 이상 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라고 해도 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뭐 이렇게 흐름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그런 흐름 보고 들어가야지 뭐 사고 뭐 2, 3일 만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사님도 아셔야 돼요. 네. 이게 예전에 이사님이 열심히 하실 때랑 지금 많은 서학개미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틀 동안에 안 오르면 욕 바가지로 먹어요. 욕의 강도가 2년 동안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여기 피보나치 나오네. 피보나치. 네. 피보나치. 이 피보나치입니다. 과거 S&P 500의 피보나치 수열상 바닥에서 50% 반등하면 한 번도 저점을 깨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아 근데 저희가 같이 얘기했죠. 네. 그게 이번에 다시 저점을 깨면서 얼마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50% 어디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바닥에서 50% 반등하고 S&P 500이 바닥에서 50% 반등한 다음에 반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저점을 안 깼다는 건데 이번에 저점을 깼거든요. 저점을 다시. 이제 그 만약에 그 기준을 정할 때 그 2020 그 앞에 그 바닥이 2000 S&P 500 최바닥이 2000 얼마죠? 요번에요? 2000, 아니요. 그 앞에 2000 얼마지? 2000 그때 팬데믹 때? 예. 네, 2300 얼마잖아요. 그거까지 못 해요. 저점 거기서부터 4800 근처까지잖아요. 4790 얼마. 아,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게 3500이거든요. 막 이렇게 그 100 기준으로 3500. 그걸 안 깨고 안 내려갔으니까 맞는 건 아직까지. 그럼 이제 베어마켓 들어갔다가 그거마저 안 깼으니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맞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이게 더 짧게 되면 그러니까 해석의 나름이거든요. 더 좀 그렇죠. 길게 보면 그렇죠. 길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길게 보면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 트라이언프 그룹이라고 해서 항공 부품, 항공 산업 쪽인데 이 종목 또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자체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아직까지 얘가 이제 그
나름 뭐라 그러죠? 독보적으로 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독보적으로. 예, 예. 그래서 예, 여기 한국하고도 연관이 많고 한국 항공우주. 아, 한국 항공우주. 거기에서 예, 이쪽에도 납품 들어가고 뭐 이런 회사더라고요. 근데 예, 일단 전체적인 산업 흐름이 좀 살아나면 좋은데 일단은 돌파했다는 거. 오, 이게 돌파했다는 예, 거? 최근 뭐 흐름 자체가 좀 움직임이 바닥을 확인하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뭐.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것까지 뭐 숏스퀴즈까지? 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숏스퀴즈인데 이걸 왜 했냐면 최근 흐름이 가장 나름 이제 신쪽 재생 쪽에 가장 센 게 이쪽인 것 같아요. 리튬. 네. 네. 그 부사님 좋아하는 앨범은 뭐 주가 올라 아, 엄청나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FNC도 그렇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숏스퀴즈를 그 선정할 때 이제 뭐 그 숏플롯이 이제 그 제가 그 컨디션을 10% 이상 해서 이제 골라낸 건데 어쨌든 얘도 좀 갑자기 생각이 십몇 퍼센트거든요. 에, 그런 종목이 주가가 지금 흐름이 좋은 상태이고. 예, 보시면 얘가 뭐 앨범홀은 미국이지만 얘는 호주거든요. 호주인데 이번 그 인프라 구축법 보조금에 선정이 됐어요. 여기가 그래서 1억 4,170만 달러를 이제 보조를 받는데 여기가 그 테네시 리튬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는 거고요.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하고 제일 뭐 제 밑에 이게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제일 밑에 그림에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인가? 이름이 정확한가요? 네. 거기 그거 따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산화 리튬이라고 해서 그 수산화 리튬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 이런 뭐 노트북 이런 거는 옆에 보시면 탄산.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밀도 고용량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걸 생산하려고 지금 뭐 미국이 지금 이런 저런 그 전기차 보조가 전기차 관련해서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안 돼요, 네. 예. 근데 뭐 워낙 중국 그 이 수산화 리튬 관련해서 최대 많다는 80% 전 세계 비중 80%를 중국이 있다가 지금 75%인가 그런데 이걸 계속 늘려 나가겠다는 거고 생산량을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거의 두 배를 최대한 빨리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튬 관련 주식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근데 이 종목도 아직 돌파를 못했지만 예, 그림 보시면 이게 지금 그 어떤 이 변동성이 줄고 있잖아요. 흐름 자체가 이러다가 여기서 이제 튀어 올라가면 숏스퀴즈 커버가 들어오겠다. 예, 그걸 이용한 가능성이 예, 그걸 이용했다. 뭐 같은 전략이 미미 한때 그런 것도 주가 많이 올랐는데 미미는 네. 아니고 이건 네. 네, 정상 종목이니까 네. 해서 나중에 한번 주가 급등할 때 그 쇼커버가 네. 들어오는 같이 느끼면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봤고요. 봤고 네. 이런 걸 매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종목이 이제 단기간에 매일 하게 되면 네, 네. 종목 숫자가 줄겠죠. 네, 왜냐하면 네. 앞에 했던 거 또 할 수 없잖아요. 겹치겠죠. 네, 네, 네. 겹치니까. 보통 이제 통상 한 일주일에 뭐 한 그렇게 하면은 네. 종목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들이 단 주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가능성. 우리 이사님이 그 기계로 뽑은 거기 때문에 전선을 뽑은 거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어쨌건 아까 실적 발표한 기업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큰 뭐 악재는 없다고 보시면 없다 좋을 것 같습니다.